안녕하세요, 엄곡입니다. 오늘은 저요 저요 하고 자기 주장하는 이모티콘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4개의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따라 그려보세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가이드와 브러쉬 링크가 있습니다. 사파리에 열기 버튼을 누르세요. 상단에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고 가운데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 끝. 영상의 고정 댓글에 브러쉬 링크가 있습니다. 가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브러쉬는 여기 아래에 가져온 카테고리에 들어있습니다. 가이드를 받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첫 칸에 저장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여럿이 다 겹쳐서 어지럽게 보인다면 동작, 캔버스,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기능을 켜주세요. 설정에서 루프, 초당 프레임은 6, 어니언 부분은 보기 편하게 조절하세요. 오늘 이모티콘의 간단한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물체가 이동할 때와 비슷해요. 이번 장면은 이동하기 전 준비 동작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힘을 모으듯 뒤로 살짝 갔다가 앞으로 튀어나가듯이요. 그래서 뒤로 살짝 빠졌다가 앞으로 팍 튀어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간 과정에 쭉 늘어나듯 그리는 거예요. 일했던 얼굴을 길쭉하게. 첫 번째 가이드 위로 새 레이어를 만들면서 시작할게요. 아래 가이드가 잘 안 보이면 설정에서 어니언 스킨 불투명도를 조절해주세요. 가이드 2, 3, 4는 잠시 꺼두시고요. 아래 가이드를 따라서 얼굴부터 차근차근 그려주세요. 가이드에 본인의 캐릭터를 적용해서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전 자기 주장이 강할 것 같은 곱슬머리 캐릭터를 그려줄게요. 다 그렸다면 필요없는 가이드 1번은 끄거나 지워주세요. 가이드 2번은 바로 이 뒤로 살짝 젖혀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앞서 그린 캐릭터를 참고하고 2번 가이드 위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틈이 생기지 않게 신경쓰면서 그려주세요. 얼굴이 길게 늘어난 것처럼 그려주세요. 얼굴처럼 눈도 늘어나게 그리면 됩니다. 머리를 우측으로 휙 젖혔으니 머리카락은 이 방향으로 눌리듯 그려줬어요. 필요 없어진 가이드 2번은 지워주고 가이드 3은 빠르게 이동하는 중간 과정입니다. 3번 가이드 위로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 방향으로 확 젖히는 과정이라 이렇게 쭉 늘어나듯 얼굴을 그립니다. 머리를 왼쪽으로 젖히니까 머리카락도 반대로 늘어나게 그립니다. 아, 주먹 그릴 자리를 빼먹었네요. 3번 가이드는 지워주고 4번 가이드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3번에서 늘어난 얼굴은 4번에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팔은 3번보다 더 뻗어진 상태로 그려주세요. 책상을 내려친 주먹도 퍼졌다가 다시 오므라드는 형태로 그립니다. 마지막 4번 가이드도 지워주세요. 책상을 내려친 다음 잠시 멈추도록 하는 방법은 멈추고 싶은 프레임을 한번 터치해서 유지 지속 시간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멈춰있는 상태가 너무 딱딱해서 재미가 없네요. 다시 원래대로 하고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4번 레이어만 두고 나머지는 잠시 꺼줍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에 4번을 똑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또 새 레이어에 4번을 한 번 더 그립니다.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장면도 생동감이 생겨서 더 좋네요. 색을 빠르게 채워 넣어 볼게요. 틈이 너무 작아서 안 칠해진 부분은 브러쉬로 그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쓴 색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여기 값 항목에 보시면 색상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샵부터 문자를 입력하시면 해당 색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색상을 다 넣고 재생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뭔가 메시지를 넣으면 딱 이모티콘으로 쓰기 좋지 않을까요? 4-1 레이어를 선택하고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아래 프레임을 눌러 4-2 레이어를 선택하고 흐리게 보이는 글자를 따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프레임을 눌러 4-3 레이어를 선택하고 한 번 더 글자를 따랐습니다. 4-1 레이어를 골라서 효과를 넣어볼게요. 글자에 겹치지 않게 집중선을 넣어보세요.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전 레이어와 겹치지 않게 집중선을 그립니다. 마지막 레이어도 집중선을 겹치지 않게 그려주세요.
이제 3개의 4번 레이어를 2세트 복제해 줍니다. 마지막 3개 레이어를 복제하면 할수록 이렇게 메시지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오늘도 재밌게 그려보셨나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